중국에서는 이 럭셔리 과일의 상징이 원래는 체리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은 두리안으로 바뀌어서 두리안 프리덤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이게 두리안을 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야 부자다. 뭐 나는 두리안 프리덤이다. 이렇게 하면 좀 부를 과시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경리의 목돈 연구소. 트렌드로 돈의 뒷면까지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맨손경제 오늘은 머니투데이의 조환송 기자와 함께 오늘은 짝꿍이 좀 바뀐 거예요. 뉴스원의 손엄지 기자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손엄지 기자님, 오, 좋은 소식이 있던데. 네. 그 사이에 기자협회 축구대회, 심지어 네. 여기자 축구대회 1회 우승팀이 뉴스원인데 그중에 네. 주전으로 출전을 하셨다고. 네. 아, 볼 좀 찹니까? 아, 그럼요. 3월부터 저희가 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연습을 하면서 네, 거의 풋살 선수로 살고 있었어요. 자, 골대녀와 함께하는 골대녀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는 오늘 맨손경제 기대됩니다. 네. 자, 우리 아스파탐 얘기를 지난달부터 했었는데요. 일단 조한송 기자님. 네. 지난달부터 아스파탐 논란이 시작이 되다가 어쨌든 이 WHO가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이다 정리는 한 거예요? 네, 일단 일단락은 됐는데요. 일단 아스파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식품에 이 단맛을 주기 위해 쓰는 식품 첨가물인데 이 열량은 설탕과 동일하지만 뭐 감미도는 설탕보다 높아서 이제 단맛을 낼 수 있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특히 뭐 제로 칼로리 선호 추세가 있다 보니까 이 식품업계에서 이 아스파탐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최근 이 발암 우려가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이 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죠. WHO 산하의 IARC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제암연구소라는 곳에서 명단을 관리하는데 여기서 이제 1군은 사람을 대상으로 유해성이 입증된 경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발암 물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 A군인데 주로 동물 실험에서 유해성이 입증된 거를 뜻하고요. 유해성이 뭐 엿보이기는 하는데 연구 결과마다 좀 엇갈리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이 B군으로 속하는데 여기서 아스파탐이 이 B군에 등록이 된 겁니다. 번역을 하면 이 B가 발암 가능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WHO 발표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게 이 아스파탐에 대한 인체 위해성 여부를 판단한 이 식품 첨가물 전문가 위원회 평가 결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파탐은 사실 사용한 지는 뭐 30년이 좀 지났는데 이 기준치가 이 식품 첨가물 전문가 위원회 기준치가 바뀔 것이냐 이것이 관심이 됐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세계 각국 규제 기관이 이를 참고해서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IARC는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노출되어 위험한지 이 위해성 여부는 이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이 판단에는 81년도에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을 체중 1kg당 40mg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서 이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전문가위원회에서 이 현재 섭취 수준이라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1일 섭취 허용량도 현행 기준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난 1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60kg인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2400mg이 기준치인데 이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걱정이 많았던 이 제로콜라 기준으로 보면요. 250ml 기준으로 아스파탐이 43mg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식약처에서는 하루에 55캔 이상을 마셔야 이를 초과하는 정도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큰 위험은 없다. 그래서 뭐 사용 기준은 안전하다. 이렇게 식약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 제로라고 써있는 식품들 보니까 웬만하면 아스파탐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흔히 마시는 뭐 막걸리, 제로콜라 이런 데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식품업계가 밝힌 함유량에 따르면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60kg 기준으로 하루 권장량이 2.4g이 되는데 이 장수 막걸리 750ml 한 병에는 0.07g 그리고 대용량 야쿠르트 280ml 기준으로는 0.06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먹는 뭐 포카칩이나 오감자, 고래밥 이런 과자에는 한 봉지에 약 0.06g
0.05에서 0.06g의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와닿지가 않으니까 우리 하루 일상으로 돌아가서 제가 네. 좀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에 아침에 좀 배고프니까 삶은 계란 두 개를 먹고요. 대용량 야쿠르트 한 병 그리고 뭐 점심에는 햄버거나 제로콜라 한 병 그리고 고래밥 먹고 저녁에는 뭐 김밥과 막걸리 한 병에 안주로 포카칩을 먹고 너무 많이 먹나요? 간식으로? 뭐, 흔한 식단은 아니에요. 일단. 네. 네. 간식으로 오감자와 음료 하나를 먹었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에 총 0.43g의 아스파탐을 섭취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식품첨가물위원회의 하루 허용치의 약 뭐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네. 먹는다고 해도 네. 식품첨가물위원회가 정해놓고 있는 기준치 한참 미달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드셔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식약처의 분석인데 다만 이 발암물질로 어쨌든 등록이 된 만큼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는 뭐 정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없는 데다 뭐 또 일부 연구 결과에는 뭐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는 것으로 또 알려졌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WHO가 지난 5월에 이런 근거를 토대로 인공 감미료를 먹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따라서 뭐 몸무게를 줄이겠다고 재료 음료를 맹신하는 건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단맛을 뭐 좀 잃기 쉽지 않지만 좀 노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게 되면 걱정이 없을 텐데 네. 먹고 싶거든요. 단 걸. 그래서 기업들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네. 단맛은 팔고 싶은데 사람들이 아스파탐을 두려워한다. 네. 그러면 기업들도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 섭취 수준에 크게 안정성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해서 좀 식품업계는 이 준비하는 자세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니까 좀 당분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 또는 지금 당장 대체제를 찾아서 바꾸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일단 이 펩시콜라 제로 슈거의 아스파탐을 넘는 롯데 칠성 음료는 이날 원액을 제공하는 글로벌 본사 한국 펩시 콜라 측으로부터 아스파탐은 안전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파탐 대체제 사용 여부를 놓고는 지금 글로벌 펩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유통되는 막걸리의 85%가량에 이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막걸리 업계는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아스파탐 사용이 금지돼서 대체제를 찾으려면 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영세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부 기업들은 아스파탐 함유 상품이 덜 팔릴 것을 걱정해서 대체 물질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뭐 빙그레나 이런 과자 아이스크림 업체 등이 아스파탐을 다른 인공 감미료로 바꾸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 3사는 자체 상품 막걸리에 들어가는 아스파탐 대체제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스파탐 논란은 이 식품업계의 제로 칼로리 상품 마케팅에는 좀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스파탐을 대체해서 좀 달콤한 맛을 하려면 네. 뭐 사카린이나 아세설팜 칼륨 같은 이미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인공 감미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상 뭐 아스파탐만 줄이고 다른 인공 감미료를 늘리는 것과 다를 게 없어서 이걸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파탐만 없는 거지 그 비슷한 친구들인데 오히려 오랫동안 사용된 아스파탐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네. 그것만 없는 거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요. 이게 다 들어있기는 한데 이태근님 말씀이 정답인 것 같긴 해요. 탄산음료 적당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합시다. 아 그러고 싶은데요. 그게 되면 걱정이 없는데 네. 아, 왜 이렇게 운동이 하기 싫은지. 맞습니다. 그렇긴 해요. 알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해보고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네. 그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리포트 보시면 이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관련 논문들도 첨부가 돼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에 이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 이게 부의 상징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 과일 먹어봤어요. 뷔페에서. 뷔페에서 얼었다 살짝 녹은 거 주지 않아요? 맞아요. 디저트로 네. 그 마지막에 약간 녹아서 약간. 힘이 없는 친구들 네. 있잖아요.
굉장히 맛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손엄지 기자님 어떻게 하다가 두리안이 중국에서 네. 부의 상징이 됐어요? 이게 중국을 아 중국에서는 이 럭셔리 과일의 상징이 원래는 체리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은 두리안으로 바뀌어서 오. 두리안 프리덤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이게 두리안을 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야 부자다. 뭐 오. 나는 두리안 프리덤이다. 이렇게 하면 좀 부를 과시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 4kg짜리 두리안 한 통은 평균 가격이 300위안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 돈으로 약 5만 3천 원 정도입니다. 비싸다. 네, 비싸네. 수박 한 통 가격에 거의 10배고 그리고 또 되게 저렴한 스마트워치 한 대 값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요. 그리고 이게 부자가 먹는 과일 로 넘어서서 결혼 예물이라는 인식까지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 중국 중부 허난성 시골 마을에서는 뭐 친구나 친척이 결혼할 때 뭐 4개에서 6개 정도 물품으로 구성된 선물 바구니를 보내는 게 전통인데요. 보통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는 뭐 포도, 소시지, 우유, 말린 버섯 등이 기본 구성품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포도 대신 두리안을 넣는 게 유행이 돼서 두리안이 꼭 있어야 좀 갖추고 결혼을 한다. 아, 신경 좀 썼구나. 네, 이렇게.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 두리안. 조한성 기자님. 두리안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네. 일단 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인기가 높아진 게 수입이 일단 늘어나면서 비싼 과일의 대명사로 떨어졌는데 일단 눈에 많이 보이니까 비싸니 한번 먹어보자 이런 건데요. 일단 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무역 협정에 따라서 두리안에 붙는 관세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뭐 말레이시아 등 이 동남아 국해 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량이 최근 중국에 좀 늘었다고 하고요. 통관 절차도 빨라져서 이 수입 두리안이 금세 이제 마트에 깔렸는데 이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는 특히 뭐 이런 과시용 상품들의 좀 선호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중국의 성향에 맞물리면서 최근 인 두리안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에서도 그 안에서 키워서 먹는 게 아니라 수입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손원주 기자님 그러면은 이게 두리안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중국의 두리안 수입액은 40억 달러였고요. 이게 한국 돈으로는 약 5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5조 원이요? 네. 이게 5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무게로는 82만 5천 톤으로 세계 두리안 소비량의 40.2%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이 늘었는데요. 이 중국 세관인 해관 총서에 따르면 중국 올해 1분기 두리안 수입액은 작년 1분기보다 150% 급증했다고 해서요. 뭐 이 같은 수치라면은 뭐 전 세계 두리안의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소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찾는 그 중국의 핫플레이스 카페에서도 이 두리안을 주 재료로 한 메뉴가 없으면 여기는 핫플이 아니다. 뭐 이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두리안 신조어가 있는데 두리안 랜덤 박스라고 합니다. 이게 두꺼운 껍질을 깠을 때 어떤 상태의 과육이 나올지 모르는데 이를 랜덤 박스 열기 같은 놀이 문화로 여기고 있어서요. 이런 문화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앞으로 전 세계 두리안은 중국이 다 먹어치우지 않을까 이런 우려 아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에서 오징어 소비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소비자 물가에서 오징어 가격이 미치는 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한국에서도 나타났던 영향인데 아니 최근에 사상 최악의 취업난 때문에 중국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다. 불과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게 전망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중국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발표된 16세에서 24세 사이에 중국 청년 실업률은 20.8%를 기록했는데 이게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중국 SNS 샤오홍슈에는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학생 들의 사진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졸업 인증 사진을 이런 식으로 찍는다고 해요. 아이고. 네, 그 이 의미가 졸업장은 쓰레기와 같다라며 졸업해도 실업자가 될 확률이 큰 상황을 이런 비난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중국은 최근에만 천만 명이 넘게 졸업을 했는데 일부 대학은 이게 취업률을 조작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중국 교육부가 여기에 관해서 조사에 나서기도 한 상황입니다. 또 중국
에서 두리안의 열풍과는 상반되게 남은 음식을 안 보이게 재포장에 싸게 파는 잔반 블라인드 박스도 인기라고 하니까 좀 상반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소비가 극과 극으로 대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그리고 손엄지 기자님이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더 가져오셨어요. 네. 속 보이는 휴대폰이 나왔다. 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휴대폰. 이건 무슨 회사입니까? 이게 Nothing이라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스마트폰 생산 회사를 말하는데요. 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원플러스의 공동 창업가인 중국계 스웨덴 기업가 칼페이가 지난 2020년에 설립한 기업입니다. 업력이 좀 짧고 굉장히 네. 크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Nothing은 회사 이름이고 여기서 내놓는 스마트폰 이름이 폰1이라고 하는데요. 이 폰1을 처음 내놨을 때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기기 뒷면 커버와 이 글리프 인터페이스와 같은 고유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80만 대가량이 판매가 됐습니다. 조한송 기자님, 이거 네. 한국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정식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좀 되게 생소한데 일단 이번 Nothing은 폰2, 두 번째 버전이죠. 이거를 가지고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는데 지난 12일 국내에서 뭐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뭐 판매 시작한다고 밝혔고요. 네. 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뭐 본격화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저도 이제 처음 이렇게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뒷면이 정말 투명한데 여기에 이제 LED가 있어가지고 이 뒷면 왜 우리가 핸드폰 덮어놓고도 막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덮어놔도 이 LED로 뭐 알람이나 이런 걸 해주겠다. 자체 발광. 네, 자체 발광. 이 조도가 뭐 수시로 바뀌고 거기에 뭐 숫자도 카운트다운이 돼서 지하철 빨리 뛰셔야 됩니다. 막 이런 것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네 한다고 합니다. 딱 그거네요. 인스타그램어블.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딱 네. SNS 각인데 자, 한 대 60만 원 정도 한다는데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금쪽 같은 식사로 한번 가보죠. 손엄지 기자님. 네. 내 밥이 한 끼에 되게 비싸다. 근데 네. 그 밥이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구찌버거, 루이비통 꽃 비빔밥, 명품 브랜드들이 식당을 내고 있다. 요거는 어느 분한테 먼저 전해달라고 요청을 해볼까요? 아, 제가 한번 소개를 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저도 이게 소개가 돼서 놀라면서 이 아이템을 좀 봤는데 일단 루이비통이 지난 5월에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이 팝업 레스토랑 강남 청담동에 위치한 루이비통 매종 서울에서 팝업 레스토랑 그러니까 잠깐 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코이 앳 루이비통을 열었는데 이 앞서 구찌도 지난해 3월 용산구 한남동에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탈리아 피렌체에 처음 소개된 레스토랑인데 이게 이제 도쿄 긴자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 오픈을 한 건데요. 이렇게 명품 브랜드들이 식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시장에 진출하기 이전에 먼저 카페 시장에도 진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크리스찬 디올이라던가 네. 이 에르메스도 이제 지금도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커피 가격을 보니까 카페라테 한 잔에 2만 원, 오렌지 주스 한 잔에 2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예상대로 비싸요.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이 식당, 레스토랑은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격까지 봤는데 네. 먼저 이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은 이태원역 근처에 있는데 메뉴가 딱 두 가지겠어요. 그래서 7가지 메뉴를 볼 수 있거나 5가지 메뉴 코스 요리 이렇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7가지 메뉴 코스로 맛을 보면 18만 원이고요. 5가지 메뉴가 13만 원인데 뭐 예약금만 1인당 10만 원씩이어가지고 물론 돌려주긴 하지만 예약금부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약이 가능한지 또 보니까 뭐 요즘에는 조금 풀린 모양인데 그래서 후기를 또 봤어요. 이만큼 비싼데 과연 맛은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내돈내산 후기들을 좀 봤거든요. 네. 뭐 냅킨을 무릎에 펼쳐주고 뭐 화장실까지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주고 뭐 난생 처음 이런 서비스 처음이다. 뭐 이런 후기가 있었고요. 이 밖에 뭐 소름돋게 맛있지는 않지만 이게 디자인이나 많이 신경 쓴 느낌이다. 맛보다는 눈으로 먹자. 뭐 이런 후기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뭐 가격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나 외관 등은 좋지만 맛은 조금 아쉽다. 뭐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알겠어요. 근데 네. 이런 고가 해외 브랜드들이 레스토랑 카페를 왜 하는 거예요?
네,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단 명품 소비가 많이 늘었는데 특히 MZ 사이에서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MZ 세대를 겨냥해서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제 식음료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명품백 뭐 200만 원 이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품백을 사느니 이 식당에 가서 이제 이 명품 브랜드를 소비하겠다 이런 심리가 있고 또 이렇게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좀 올리기 너무 좋다 보니까 자랑용. 네, 자랑용으로 하고 있는데 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보시면 일단 사진은 올리는데 두 번은 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단 거기에서 손엄지 기자님 그 네. 후기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맛보다 눈으로 먹자 이 부분에서 느낌 좀 오죠? 저도 좀 MZ세대 중에 하나라서 어떻게 갑자기 부여잡는 거예요? 가느다란 끈을 부여잡는 우리 손엄지 기자님 느낌 네. 어떻습니까? 가방은 못 살지언정 구찌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네.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근데 화장실까지 굳이 남이 데려다 줘야 될까? 저는 약간 마음이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만큼 돈을 꽤 지불을 하게 되네요. 이게 네. 네, 국내 명품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이들도 이렇게 해서라도 좀 우리의 MZ세대를 좀 잡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마음을 가까이 붙여두었다가 그들이 소비력이 커지면 우리 매장으로 오세요 할 수 있게. 네. 그래요. 그 미국이나 해외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는 하는데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SNS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또 자랑을 시작하게 될지 그거 피곤해서 스레드로 간다고들 하는데 아, 두 분 오늘 재미있는 소식 많이 가져오셨네요. 지금까지 조한송 기자, 손엄지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